아마 대부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연결하는 스피커는 2채널이나 2.1채널을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빵빵한 사운드를 듣기 위해서 5.1이나 6.1, 7.1채널을 지원하는 스피커나 헤드셋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상 서라운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자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후자인 경우에는 웹에서 검색을 하면 가장 유명한 레이저 서라운드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레이저 서라운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무료로 사용해도 충분하지만 유료로 구매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라운드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샴푸사에서 개발한 사운드 스테이지 2020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료가 아닌 기간제로 사용하고 마찬가지로 유료로 구매를 해야 됐었습니다. 며칠 전에 확인해 봤더니 이게 무료로 풀렸더라고요.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죠. 더보기란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한 다음에 상단에는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설치 과정은 한국어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선택을 한 상태에서 OK를 누르고 동의하기를 누른 다음 경로를 지정하고 그냥 다음을 누르면 설치가 금방 끝납니다. 설치가 끝난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메일 입력하라는 메뉴를 가장 먼저 볼수 있습니다. 샴푸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이렇게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다음에 Next를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우측 하단에는 Activate 활성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활성화가 성공했다는 멘트를 볼수 있는데, 처음 샴푸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분들은 입력한 이메일 주소 수신함으로 가보면 인증 링크를 하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해당 링크를 누르면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Let's go를 누른 다음 프로그램 실행된 화면을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용법을 알아보자면, 좌측 하단에는 마스터는 컴퓨터 메인 볼륨이라고 보시면 되고, 부스트 기능을 켜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헤드폰 서라운드 기능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서 활성화, 비활성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각각의 스피커 밑에 있는 볼륨 설정은 M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음소거가 되고, S는 솔로, 말 그대로 선택한 스피커에서만 사운드가 들리게 됩니다.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 볼륨 설정은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이동해서 하시면 됩니다. 세부 설정은 하단에 있는 뉴욕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포맷 부분은 서라운드 음량을 선택하는 곳으로, 5.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피커가 5개가 되어 있죠. 6채널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하나가 더 추가되고, 7.1로 선택을 하면 이 상태에서 별도로 잡아도 되지만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 상태로 닫은 다음에 뉴욕을 눌러주면 이렇게 7.1 서라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언어는 뭐 건들 필요 없고,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장치 관리자에서 오디오 드라이브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딱히 건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는 레이덴시 타겟 같은 경우에는 소리 지연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작을수록 좀더 빠르게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CPU 차지하는 용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하나씩 직접 선택을 한 다음에 적용해서 맞는 걸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드라이버 세팅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별도로 건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 시작 같은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에 오토 스타트 버튼을 활성화시키면 되고, 우측에 있는 룸 파라미터스 같은 경우에도 옵션을 선택하면 하단에 있는 부분에서 시각화로 바뀐 걸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씩 마찬가지로 본인이 영화를 보던 게임을 하던 원하는 걸 선택하고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헤드셋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헤드셋 상품에 관련된 세팅 설정을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여기에 있는 걸 선택해도 되고, 없는 경우에도 하나씩 선택하면서 본인에게 잘 맞는 사운드를 선택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사용법입니다. 사실 별다르게 건들 필요는 없습니다. 포맷에서 채널만 선택하고 우측에 있는 부분에서 하나씩 클릭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최근에 무료로 풀린 다음에 저는 영화를 볼때 가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라운드 가상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볍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